걸 바라게 된 메이크업 아이템이랑 노하우. 언니 연애 같이 하는 거야. 일단 그 셀프 러브를 해야 돼. 러브 있어. 성공 과정 너무 좋아. 성공 안 했어 아직. 또 지옥으로 안 했다. 이 숟가락은 우리 숟가락 타령하면 줘봐. 됐다. 딱히 빠셨네요. 좋은 남자를 구별하는 법 아직 모르겠어요. 나도. 왜냐면 좋은 남자인 코스프레에다 개쓰레기 애들 있고 틱틱틱틱 나쁜데 나도 존나 괜찮은 애가 있어. 나는 오히려 반대로 좋은 남자인 거 보이는데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내가 분명히 알아. 진짜 이런 애랑 연애를 하면 너무 좋을 거고 내가 걱정할 일도 없을 테고 모든 게 행복할 거야. 근데 내가 아직 얘한테 끌리지 않는 걸 보니까 내가 아직 좋은 사람이 아니라서 좋은 사람이 내 곁에 안 오는 건가 싶기도 하고. 왜냐면 좋은 사람인데 준비가 안 된 건 확실한 것 같아. 나는 아직 멀었어. 나 근데 그런 사람들 만날 수 있지. 만날 수 있는데 내가 만나는 이유는 내가 상처 줄게 뻔해. 근데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상처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보다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해서 나는 이렇게 하지 않지. 와, 나는 이걸 알고부터 더 예뻐졌다. 그럼 획기적으로 변하게 된 메이크업 아이템이나 노하우. 예전에는 몰랐는데 요새 이 털들 있잖아. 눈썹, 속눈썹, 이 좀 잔머리털. 이런 게 좀 가지런하게 많을수록 더 예뻐 보이더라. 눈코입 많을수록? 많을수록. 아, 눈썹은 특히 많을수록 예쁜 것 같아. 잔머리도 많을수록 예쁜 것 같아. 이 눈썹이 이렇게 눌러진 것보다 이렇게 위로 살짝 올라간 게 예쁘고 사람들이 피팅하는 이유가 뭐였어. 이게 약간 이렇게 당겨지는 이게 더 예뻐 보이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눈썹을 리프팅 없이 그냥 내 눈썹 예를 들어서 결이 이렇잖아. 그러면 그 아이브로우 젤로 픽서를 이렇게 픽싱을 시키면 눈썹이 자연스럽게 올라가잖아. 그걸로 좀 더 확실히 뭔가 얼굴이 이렇게 탁 그런 효과를 봤기 때문에 나는 그건 진짜 자꾸 추천해주고 싶고 그냥 털! 생얼을 해도 내가 속눈썹을 하지 않았을 때랑 내가 아이브로우 타투를 받지 않았을 때 그 세분이랑은 다르니까. 눈썹 문신 추천하나? 나는 되게 고민하는데. 그냥 잘하는 데서 하면 진짜 완전 강력 추천이지. 저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우면 좀 바보 동굴이 같지. 난 진짜 얼굴일 땐 제일 잘하겠다 싶은 게 내 생각엔 눈썹 타투인 것 같아. 내가 막 생얼일 때 비디오 영상 찍고 막 이질을 하는 것도 똑같아. 그냥 눈썹이 있으니까. 근데 눈썹도 막 진짜 누가 봐도 잉크를 이렇게 뽑은 그런 눈썹 말고 자연스럽게 털처럼 보이는 그런 가닥가닥 할 수 있는 그런 타투를 해야지. 언니 왜 연애 안 해? 제시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안 받아. 연애는 혼자 하나? 어? 나도 하고 싶다고. 언니 어디서 주로 옷 구매하시는지 스푸닉 말고 국내 사이트도 있는지 궁금해. 리볼브 거의. 리볼브에서 다 받고 하니까 딱히 안 하고. 나 잘아. 사실 한국에 예쁜 옷 살 때나 진짜 잘 없고 그 저는 옷을 조금 거의 꼭 입어보고 사고 싶어하는 편이라서 또 인터넷 쇼핑몰이 예쁘다? 예쁜 그 사진만 보면 예쁜데 집에 와서 받아보면 그 빛이 아니야. 그래서 바로 또 반품하고 반품 교환비만 꽤나 많이 썼을 거지. 언니 연애 가치관은 뭐예요? 연애 가치관 나 있다. 약간 나는 그런 게 있거든. 연애를 하면서 내가 상대방한테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 이게 좀 굉장히 그런 건강한 릴레이션십은 못 되는 것 같아. 그런 게 내가 겪어본 결과. 예를 들어서 내가 힙합을 너무 좋아하고 클럽을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전 남친을 만나면서 그래서 뭐 그냥 팝을 든다든지 뭐 클럽도 안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안 하면서 내가 일부러 내를 억제하면서 걔 맞추려고 했잖아. 근데 그게 언젠가는 이게 폭발할 수밖에 없어. 결국에는 내가 얘한테 맞추려고 하되 일단 그 셀프 러브를 해야 돼. 러브 있어. 근데 그게 중요해. 내가 가치관은 이런데 내가 잘 실행을 못하지만 늘 그렇게 생각해. 나는 내가 우선이어야 돼. 내가 우선. 이기적인 거랑 그거랑 달라. 셀피시랑 셀플러브는 다르지. 다르지. 그거를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양보랑 배려하고 하는데 나보다 이 사람이 더 중요하니까 이게 아니고 자기를 더 사랑하라 이거지. 맞아 맞아. 난 서로한테 윈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관계. 그런 관계를 만나봤나요? 아니 오래 했네. 근데 내가 언제 연애하노? 이거는 그냥 인생 가치관. 아까는 연애 가치관. 이건 인생 가치관. 나의 좋은 에너지를 주위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긍정적이고 밝은 이런 좋은 기운을 받고 있어요? 받고 있고 내가 그래서 자꾸 소유를 부르는 이유도 그거고 소유가 약속이 진짜 많아. 약속이 진짜 많아. 너무 바쁜 애야. 자꾸 사람들이 얘를 찾기 때문이지. 그건 네가 잘하고 있는 거랑 할 수 있어.
없으니까. 내 주위 사람들이 다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는 같이가 이거. 누구에게나 볕들날 있다. 누구에게나 그 뭐라 그러지? 때가 있어. 나는 진짜 가난하고 좀 못 살고 힘들었지만 누구에게나 때가 있다라고 느낀 게 내가 또 얘기하는데 우주님. 팔로워 분들이랑 저녁 식사 한 자리에서 선물 받은 책이었는데 그걸 진짜 감명 깊게 봤다니까요, 진짜로. 뭐냐면 우주님은 자기가 그냥 만들어낸 그런 문제일 뿐이고 누구에게나 무슨 일이 일어나면 뭐든지 다 이유가 있고 때가 있어.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내가 빨리 해외여행 가고 싶어. 비행기를 티켓을 끊으려고 하는데 티켓이 뭐 매진이라든지 뭐 무슨 이유에서라도 비행기가 없어. 그래서 다음 주에 못 가. 근데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생기냐. 꿈에 그리고 그리던 이상형을 그 주에 만날 수도 있고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했던 면접이 갑자기 그 주에 잡힐 수도 있고 진짜 큰 회사랑 미팅이 잡힐 수도 있고 그런 일이 뭐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때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약간 그런 그거를 믿거든. 그래서 그냥 지금 이렇게 해도 좌절 안 하고 나중엔 더 잘 될 거야 이렇게 믿는 약간 그런 마음가짐인 것 같아. 그래서 내 가치관은 그런 것 같아. 볕들 날이 있다. 누구에게나 볕들 날이 있대요. 그렇지. 지금 좌절하지 마. 너무 힘들어. 알았어. 알지? 캐나다 유학 중인데 최근에 좋아하는 로컬 친구가 생겼어요. 그 사람을 제 걸로 만드는 팁이 있나요? 딱히 안 어려운 것 같잖아. 어떻게 하는지 나도 가르쳐줘 그럼. 저한테 존나 내고 갑자기 잠수타. 이 언니 뭐야? 아 진짜로 내 좋다고 막 이렇게 해주던 사람이 있어. 귀찮지만 일단 그 사람은 내 삶의 일부분이 됐어. 뭐 개미 똥꼬마만큼이라도 어쨌든 간에 눈꼬마만큼이라도 일단 이 사람은 내 하루를 이렇게 지난 그 패턴 중에 한 명이 끼어 있어. 예를 들어서 너무 뇌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 굿모닝 나도 이제 일어나가지고 문자를 확인하는 이게 내 삶의 패턴에 섞여진 거야. 근데 어느 날 이게 안 와. 그럼 궁금할 수밖에 없어. 나는 관심 없으면 안 궁금한데. 아,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다. 나는 궁금해. 그럼. 근데 보통은 근데 대부분 궁금해 하지. 그래서 원래 맨날 이렇게 선톡을 받다가 그렇게 딱 끊기면 먼저 하게 되는 그런 게 있긴 하지. 약간 그런 것도 있지. 이제 하다가 안 하면 이제 내 안 좋아하나 약간 좀 관심도 조금 할 수도 있고 이러면서 이 새끼 이제 안 놓쳐야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 맞아. 먼저 알아. 연애하고 싶은데 이성을 만날 곳이 없네요. 네 저도요.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어디서 보나요? 나는 고3 때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왜냐면 고1, 2때 너무 놀아가지고 그래서 고3 때 이제 그나마 수능을 좀 잘 쳐보겠다고 공부를 열심히 도서관 다니고 있는데 도서관에 진짜 안개 끼고 너드같이 생긴 애가 있었어. 괜히 거기에 반했대요. 착한 남자가 이상형이라네? 귀여워. 근데 항상 사람은 이상형과 반대인 사람. 연애를 하고 싶은데 이성을 만날 곳이 없어요. 이거는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어디든지. 클럽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앱을 통해서 만날 수도 있고 나처럼 도서관에서 그런 마음을 키워나갈 수도 있고. 나는 이런 팁 주고 싶어. 만약에 내가 지금 생활하는 패턴 속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그런 기회가 없다 그러면 뭔가 새로운 걸 해보는 거야. 뭐 예를 들면 뭐 운동을 나가본다던가 아니면 뭐 친구가 맨날 가는 모임이 있는데 막 따라가 본다던가. 친구 통해가지고 그런 것도 괜찮지. 윗집 층간소음이 미칠 것 같아요. 층간소음 대응 방법 좀 다뤄주세요. 고등학교 때 우리 윗집에 새벽 2시에 피아노 치고 이런 적이 있는데 내 같은 사람인가? 새벽 2시에 노래 부르 랩하고. 아니 근데 그거랑 다르다. 피아노 진짜 미친다. 처음에 좀 참다가 열받아서 그냥 아빠 골프 쳐갖고 천정 쳤는데 근데 그렇다고 나아지지 않아요. 찾아도 가봤는데 안 돼. 그냥 얘기했는데도 안 된다. 이사 가야 돼. 그거를 직접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이게 어느 정도의 소음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나도 여기 지금 층간소음이 없어서 하나 있다면 얘도 이제 거실 자다가 내한테 얘기한 적 있는데 위에서 새벽 이제 알람을 진동을 해놓는 거지. 근데 이 알람을 진짜 안 끄잖아. 한 1시간 정도를 절대 근데 그 진동이 여기 들려. 근데 웃긴 건 TV 소리도 말소리도 안 들리는데 그 진동만 들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폰을 바닥에 놓고 약간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걸로 항의해본 적은 일단 없어요. 여태껏. 왜? 아니 이건 내가 답을 줄 수가 없다. 그죠? 이거는 나도 진짜 모르겠다. 이웃분하고 이거 터킹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학창시절 내내 꿈꿔왔던 패션 회사에 인턴하는 중인데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르고 사회생활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일단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일단 그렇게 원하던 데 들어갔으면 일단 꿈 반은 이룬 거지. 근데 사회생활 힘든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닐까? 처음이라 근데 비교 대상이 없어서 너무 더 힘들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걸 견디면 그 계속 이렇게 승진하고 나중에 그 본인이 이 어느 위치에 될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밑에 내려다 보면은 그냥 그건 단지 그냥 지나간 그냥 안 좋은 추억일 기억일 뿐이지 내 생각은 그건 약간은 견뎌볼 만도 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꿈을 이뤘다고 한다면 말도 안 되게 상사가 막 미친 걸로 너무 괴롭힌다 그러면은 그 위에 상사에게 살짝 얘기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너무 못 참겠으면 굳이 막 그렇게 참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우선 최선을 다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래도 이게 전혀 뭔가 잘될 가능성이 없다.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 그럼 뭐 나오는 거지 뭐. 아, 아까워. 뭐 어때? 근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일이 힘들어서 하기보다는 사람 때문에 사람이 제일 힘들어 원래. 그러니까 맞지? 그게 너무 아쉬운 거지. 그치? 좋은 그 동료들만 만났어라도 그러니까 맞아, 계속 맞아. 유지할 수 있는 건데. 맞아. 근데 그러면서 배우는 거긴 하지만 이때 옳고 그름은 무조건 가려야 될 것 같아. 왜냐면 본인이 아닌가 싶은 거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아닌 게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약간 speak out. 5살 연하남하고 연애 중인데 주위에서 헤어지라고 해요. 이게 딱 끝이거든. 그러면 나는 그 주위 사람이랑 끊는다. 주위에 부럽나 보네. 좋겠다. 나도 연하 만나고 싶다. 저 연하 한 번도 안 만나봤거든요. 연하 아, 진짜? 이번에 진짜 꼭 연하를 만나보고 싶네. 난 내 첫 남자친구가 연하남이었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뭐 그 남자친구한테 그런 막 진짜 그런 하자가 있지 않은 이상 예를 들어 뭐 성격이 하자가 있다든지 뭐 폭력을 쓰는 남자 맞아요. 그건 아니라면 주위 사람이 그냥 아 다섯 살이나 저거 야 그만 만나 이런 거면 분명 그건 질투 100% 1000% 질투고 얘를 만나보지도 않았을까? 이렇게 그러면. 얘기하는 사람은 본인을 진심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왜냐면 내가 너를 진심으로 막 친구로 생각해. 나는 네가 무조건 10살이든 20살이든 연상 연하를 만나도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건 아닌 거지. 맞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랑 같이 있는데 행복해 보여. 그러면 뭐가 문제야? 이거. 언니의 성공 과정. 너무 멋지세요. 성공 안 했어, 아직. 아니, 성공 안 했다. 기다려라. 내년 여름 계획이요. 유럽 여행. 아니, 겨울에 했잖아. 그리고 나는 파리랑 이태리밖에 안 갔잖아. 여름 유럽 진짜 예쁠 것 같거든. 아무튼 이태리 두 곳을 갔다 왔는데 로마를 아직 못 갔잖아. 로마 가보고 싶고 스페인도 너무 가고 싶고 유럽의 여름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난 영국도 아직 안 가봤단 말이지. 그리고 프랑스 저기 남쪽 니스 이런 데도 안 가봤고 난 그런데 진짜 유럽 여행 꼭 가보고 싶어. 가리 은근 간단하게 생각하면 너무 크게 생각하면 오히려 그걸 잃을 수 없어. 왜냐면 1년은 제일 짧거든. 운동을 열심히 해서 수영복 사진 이런 걸 포토샵을 하나도 안 하는 동영상을 많이 찍을 올리고 때는. 싶어. 근데 나도 근데 운동 열심히 해서 약간 탄탄한 몸을 만들고 싶긴 하다. 하여튼 우리 지금 너무 배부르다. 우리는 막국수 이만큼 남기고 고기도 이만큼 남겼어. 근데 말을 많이 하고 술 많이 먹은 관계로 배가 이미 부르고 우리는 이거 카메라 끄고 술을 좀 본격적으로 달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태껏 계속 반말하다가 갑자기 존댓말? 반말로 가는 거 해피 뉴 이어 빠끔!